바보총의 송현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이 핸디캠 영상을 한번 언박싱해보고 사용법을 좀 가르쳐드리는 걸 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FDR ASP55라고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지만 따로 이렇게 나와 있죠. 프로젝터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 뭐 흰 벽 같은 게 있으면은 직접 이 영상을 프로젝트 모드로 보시면서 체크할 수도 있는 카메라예요. 근데 많이 쓰지는 않고 정말 특별할 때 쓸 수 있는데 한번 이거를 한 개만 언박싱 해볼게요. 어차피 동일한 거 두 개거든요. 자, 이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렇게 보증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매뉴얼이 나와 있고요. 근데 매뉴얼이 좀 XT캠보다는 약간 얇아요. 약간 얇은 매뉴얼하고 보증서. 네. 그리고 정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열면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댑터, HDMI 케이블, 그리고 어댑터와 USB.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그냥 네 개. 이 많은 케이블들 하고 혹시 이것도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역시 배터리는 똑같은 인간은 소니 캠코더 쓰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들어있는 이 F70A 배터리입니다. 저희 와보총에서도 이 배터리는 여러 개가 있어요. 예, 뭐 호환 배터리 쓰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약간 좀 더 대용량이죠. 두께가 약간 다르죠. 두께가 높을수록 대용량이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정품을 쓰시는 것을 약간 권장드리고, 솔직히 용산이나 국장에서 파는 거 사셔도 딱히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 카메라가 딱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하면 요렇게. 얘는 렌즈 커버도 없어요. 그냥 렌즈 커버 없이. 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렌즈가 따로 있고요. 얘는 되게 흔들림이 되게 막 움직여요. 처음 사면 저도 좀 놀라는 게 이게 왜 카메라가 이렇게 막 움직이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전기도 꼽고 하면은 스테디샷이라고 해서 이 흔들림을 잡으면서 지가 딱 잡혀요. 그래서 처음 사시면은 많은 분들이 왜 카메라가 흔들려요? 고장 아니에요? 근데 그건 고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배터리를 꼽아서 할 텐데 원래 새 배터리를 쓰면 좋은데 아직 충전이 안 돼 있어서 그냥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던 배터리를 써볼게요. 이것도 방법은 똑같아요. 이 홈을 딱 놓고 딱 끼우시면은 딸깍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시면은 띠링 소리가 나죠. 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가 딱 잡혔을 거예요. 고정돼서. 그러니까 처음 사시는 분들은 이게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터치가 됩니다. 이 터치가 되고, 그리고 알다시피 이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잡혔죠. 원래는 아까 덜컹덜컹 거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 한국어가 되는지 꼭 체크를 해주세요. 뭐 본인이 외국인이다 혹은 내가 영어를 나름 할 줄 안다 그러면 영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국어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다음은 이렇게 딱 누르고 이제 이거를 이게 시간대가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잡혀 있어요. 네, 되도록이면은 서울로 잡아주는 게 좋은데 이거를 잡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이거를 딱 누르시면 딱 지도가 바뀌어요. 지도가 아까 한번 이렇게 터치를 누르시면 이게 세인트 존스, 뭐 뉴욕, 뭐 브라질리아 이렇게 잡혔죠. 이게 좀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OK 잡아주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서울로 잡으면 일반적으로 세팅이 제조되면 이렇게 동경 서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플러스 9으로 잡혀 있어요. 8로 잡으면 중국인데 솔직히 8로 잡으나 9로 잡으면 상관은 없지만 뭐 굳이 내가 촬영을 홍콩, 대만, 중국 이런 데 갔다 그럼 무조건 8이에요. 근데 뭐 8로 하나 9로 하나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1시간 차이인데 그냥 GMT 9 서울로 이게 시간대가 맞춰져 있는지 뭐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음을 누르면 넘어갑니다. 서머타임 설정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해당 안 되니까 그냥 꺼주세요. 네. 그리고 뭐 날짜를 표시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브이로그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걸 찍으실 때는 좀 날짜가 좀 중요하긴 해요. 촬영 날짜. 왜냐면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로 넘겨야 되거나 혹은 비 오기 전날에 찍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1, 2, 다 그거를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이거를 연도에 기록을 해주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연월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연월일 내지 월일 연도 정도로 그냥 해주세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 없는데 날짜를 맞춰주세요. 이제 날짜를 맞춰주 이거 날짜를 맞추고 시계 같은 게 있으면은 조금 좀 도움이 돼요. 손목시계 같은 게 있으면은 네 시계가 있으면 조금 도움이 돼요. 날짜 시간은 이렇게 따로 다이얼로 이렇게 버튼을 터치 버튼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날짜를 맞춰주시면 돼요. 네, 이러면 이제 시간이 딱 맞았어요. 제가 이제 시계, 제 손목시계 갖고 있는 시간을 딱 맞춰서 이제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뒤에 이렇게 화면 최종적으로 뜨는 거예요. 이게 화면적으로 최종적으로 뜨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OK를 눌러주시면 세팅이 끝나요. 네, 이거는 따로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연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나중에 이건 이 세팅은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쫙 뜹니다. 네, 찍고 계신 세임의 화면이 뜨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딱 드디어 세팅이 끝난 겁니다. 여기 부분에 SD카드를 넣고 하실 수 있어요. SD카드는 여기서는 한 개밖에 안 들어가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게 SD카드를 끄고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켜고 넣어야 되나요? 물으시는 분들인데 그냥 이거를 이 상태에서 켜셔서 그냥 이 모양을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모양이 지금 아이콘 모양에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 화면 이 방향으로 해서 그냥 꽂으시면 딸깍 하다가 이 화면이 이렇게 딱 떠요. 이렇게 구동하면은 구동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자체 마이크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 마이크가 이렇게 딱 떠요. 따로 이렇게 뜨는데 그래도 좀 이거에 대한 성능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싶은 분들은 이걸 여시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마트라든가 인터넷에서 파시는 뭐 그 파는 보야 마이크 같은 걸 이렇게 꼽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뭐 줌은 보통 이제 이 위에 버튼으로 보통 이제 딱 해요. 그러긴 하지만 이제 따로 옵션을 켜두면은 요 끝에 이 링을 통해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초점을. 근데 원래 보통 이거는 초점을 보통 맞추는 링인데 이걸 옵션이 지금 현재는 처음 막 초기 상태여가지고 지금은 줌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옵션을 통해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버튼을 이용하시면 뒤에 있는 목소리가 마이크가 이제 지향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켜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켜놓은 상태면은 여기 앞에 있는 마이크만 딱 녹음이 되고 뒤에 있는 소리는 녹음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끄면은 양쪽에 있는 소리나 옆에 있는 소리 다 녹음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남의 사람들 마이크 인터뷰할 때 물론 이제 이런 핀 마이크 같은 거 따로 이렇게 제가 지금 이런 거 쓰면 좋지만 그게 아닌 경우면은 그냥 요거를 그냥 살짝 그냥 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터 모드를 키면은 이 화면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주 권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프리뷰 요 버튼은 이제 프리뷰 기존에 영상 지금 찍었던 거 볼 수 있고 이건 나이트샷에서 밤에 적외선 모드가 있어요. 오히려 밤에 찍을 때는 이걸 쓰면 되게 특이한 화면이 나와서 단편 영화만 찍으시는 분들은 이 기능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끄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막 누르지 않게 조심해서 왜냐면 이거 촬영하다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촬영을 하는 건 좋은데 못 모르고 이걸 그냥 눌러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되도록이면 이 버튼은 잘 촬영 중에는 누르지 마시고 이제 여기에서 꽂으면 이렇게 따로 프로젝터를 연결할 수 있는 HDMI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컨버터를 쓰셔야 돼요. 그냥 HDMI 선으로 사셔도 되는데 이게 소니 애들이 따로 지네 전용 선을 옛날에 팔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이소에서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이제 메뉴는 다 터치로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촬영 모드 해서 뭐 동영상, 사진, 타임랩스 뭐 예를 들면 사진 몇 시간 동안 찍을 때 타임랩스 쓰면은 뭐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요 버튼 사진 누르는 버튼 있어요. 사진 버튼 이 버튼을 이용해서 누르시면 타임랩스가 돼요. 타임랩스는 정말 작정하고 찍으시지 않을 거면은 뭐 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이제 요거로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버튼이 중요한 게 이제 이 버튼은 영상 촬영 버튼이에요. 그리고 이 버튼은 사진 촬영 버튼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는 그냥 이거를 누르시면 이 영상과 사진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어요. 모드를 바꾸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버튼을 그냥 누르시면 여기 사진 버튼 누르시면 착하고 찍혀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버튼을 누르시고 딱 누르면 살짝 누르면 조준이 되고 그냥 누르면 이렇게 찰칵 찍혀요. 물론 보는 것도 아까 제 보는 버튼은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똑같아요. 그리고 다시 카메라 돌아가고 이걸 이제 모드를 뭐 영상 모드, 사진 모드로 바꿔서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는 이제 안에서 세부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뭐 화이트 밸런스 이런 거는 다 이게 XD캠 같은 거는 버튼을 일일이 다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터치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동 아까 특히 이제 수동 링 이거가 중요한데 수동 링을 할 때 저는 보통 초점을 많이 써요. 초점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은 줌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초점을 쓰시는 분인데 저는 이거를 수동 링을 초점으로 그냥 잡아주면 이제 지금부터는 얘가 아무리 이렇게 돌려도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돌려도 줌이 안 돼요. 대신 이제 초점이 약간 흐려진다고 하는데 지금 자동 초점 모드 잡혀 있어서 의미는 없어요. 단 매뉴얼 버튼을 누르고 여기 버튼이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이 버튼을 만약에 누르고 그러니까 한 손으로 누르고 이렇게 초점을 돌려주시면 이거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점으로 잡히면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드를 초점 모드를 끄시면 이렇게 이렇게 흐려지죠. 이렇게 흐려져요. 그런 다음에 쭉 돌리시면 초점이 잡히고 이렇게 네. 근데 이 매뉴얼 모드는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영상이 진짜 그냥 멋모르고 찍었는데 되게 희뿌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초점을 여러 번 누르면 잡을 수가 있어요. 초점 수동, 자동 이게 잡을 수 있고 길게 누르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근데 되도록 초점으로 맞추시고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해서 준비가 딱 끝났으면은 이제 요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제 소리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처음 사면 보통 삑소리가 나요. 근데 이제 이걸 세팅하시면 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처음 초보자는 그냥 삑소리가 있으면은 좀 좋아요. 그 대신 좀 여유를 한 4초 정도 두고 찍으시면은 이제 삑소리와는 상관없이 마이크나 이런 게 녹음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녹화 버튼이 떠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 가끔 어떤 사람들이 실수로 이제 SD카드를 안 넣고 찍으시면은 이 아예 카드가 없다고 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데 카드까지 넣어서 찍었어요 했는데 안 나온 경우 있어요. 카드가 가끔 에러가 나거나 SD카드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 카메라 폼에서 안 했거나 그러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 버튼이 안 떠요. 그래서 이 버튼이 뜨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되면은 끄면 이게 삐동 소리가 나요. 이게 소리는 다 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초보자는 그냥 하시면 되고 ED는 이거는 그냥 터치로 그냥 다 보실 수 있어요. 뭐 사진, 뭐 영상, 사진은 따로 사진이랑 아이콘이 뜨고 영상은 이렇게 영상 플레이할 수 있게 준비가 돼요. 이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FDI 이렇게 AXP5의 사용법 내지 언박싱을 같이 알려드렸는데요. 이 소니 핸디캠의 경우에는 이 터치라든가 이런 게 처음 쓰시는 분들에겐 좀 생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소니캠은 한번 한 개를 배워두시면은 이제 소니에서 내고 있는 액션캠 그리고 미러리스, 뭐 알파라고 하는 미러리스, 그리고 이제 그 RX100이라고 하는 그 똑딱이 캠까지도 다 쓰실 수 있어요. 모든 카메라 등이 기능이 거의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한 개를 배워두시면은 이제 다른 카메라를 소니 카메라 쓰셔도 자유롭게 연동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한번 제대로 배워놓으시면 유튜브 혹은 이제 개인 방송까지도 다 커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카메라는 직접 배워놓으실 것을 추천을 하고요. 와보총에서는 그런 강좌들을 저희가 간간히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와보총의 송우현이었습니다.